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죠. 하지만 이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가 운영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교단으로 쏠린 눈, 학생들의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이런, 시간을 맞춰놓고 폭발하게 만들어놨어. 몇 시로 돼 있는데? 현직 성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교실. 대본을 직접 읽고 연기도 해보니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선생님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직업 경험을 더 쌓으니까 좋아요. 부품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자 작은 드론이 완성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행 버튼을 누르면 금세 하늘로 솟구칩니다.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건 덤입니다. 육지에서 3시간 거리, 섬마을에선 만나기 힘든 진로 멘토들이 학생들을 찾아왔습니다.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장비를 싣고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입니다. 도시보다 진로체험 환경이 열악한 소외 지역 학생들에겐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진로 멘토들을 만나게 되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진로체험 버스를 농산어촌 지역 모든 중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